자, 현 시각이 10시 42분입니다. 아, 지금 코스피가 마이너스 한 10포인트 가깝게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역시 하락 중이었습니다. 오늘까지 발의 방향이 3일간 지났을까 봐야 되는데 아직 어느 쪽이 한쪽 완벽한 우위는 아니에요. 다만 발의 방향은 일단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어차피 전주권에서 이 5일선이 외바닥이었을 때 올라가다 지켰다 같듯이 20도 외바닥이니까 어차피 올라갔다 지켰다 하게 되겠죠. 그때 신호는 20선 발이가 나올 땐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은 그건 아니니까 계속 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따 20 바디 크로스오버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분간 종합주가에서는 위아래 혼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뭘 같이 봐야 되냐면 미국 중시입니다. 미국 중시 보면 다우는 하루를 더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월 양봉이고요. 그 다음에 나사가 뭐 비슷한 모습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S&P 500도 비슷한 모습을 주고 있네요. 다만 여기 이렇게 선물지수를 보시면은 선물지수는 약간 월초 아래 음봉이기 때문에 아 우리가 상의 개념 미국을 보니까 아, 우리가 무리해서는 안 되겠구나. 요번 때는 약간 위아래 혼장상을 보일 수도 있겠구나. 요렇게만 여러분이 접근해 주시면 되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매매하셨을 때 무리하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요? 안전하게 내가 매매한다. 내가 매매를 안전하게 매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금의 장은 약간 그동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11월 달에 워낙 주가가 강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올라간 것에 따라서 얘가 매물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이게 현재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라고 봅니다. 얘도 어차피 20분 아래는 내려오긴 내려야겠죠. 다만 지금은 아닌 거죠. 왜? 20 바디 크로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린 역시 현재 어떤 종목군단들이 무게중심이 있는가라는 걸 봐야 되는데 이런 거 SK아이테크 이런 것들 아침에 우리가 배팅을 쌌던 종목인데요. 이런 것들 이건 뭐 60 쌍바디이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이죠. 밑에 마이너스 좋다고 올라가고 있죠. 여기 디스커버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뭐 다른 종목군도 이렇게 올라가잖아. 핑거도 마이너스 좋다고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종목군도 이렇게 마이너스 건대 있다가 올라간 종목이 많습니다. 주목해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들 종목군 중에서 마이너스 3% 이내 있는 종목군단들 이런 점이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올라간 종목은요 60이 상방일 때, 60 녹색 녹톤이라고 하죠. 요거 녹톤이 이렇게 상방일 때, 요때 내가 베팅 전략에 무게중심을 두시면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죠. 내가 알고 벌어야 그게 내 돈이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의 장은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20 바디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하단에서 저점 매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60이 올라갈 때 60 이렇게 번개 차트가 쌍바닥이죠. 그럼 얘네들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답 올라갈 때 중방 패턴이네요. 중방 패턴이니까 얘는 위로 올라가다가 또 위에서는 조정받는 것들도 우리가 감안하면서 매매하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보면서 매매 전략을 구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는 하단에 내갈 때는 하단에 저점 매수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죠. 내가 알고 벌어야 그게 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갈 때는 저가 끝에 매수가 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갈 때는 여전히 매물이 있다. 그래서 주가는 당분간은 변동성 구간에서 여전히 움직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얘가 20 바디가 아니기 때문에 하단에 매수 플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바디가 아니죠. 얘 이쪽은 뭐 더군다나 아니고 이쪽도 바디가 아닙니다. 그리고 얘가 내려와도 얘가 매도 올 길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위에서는 매물이 있죠. 여전히 당분간은. 하지만 밑으로 갈 때는 저점에서 매수가 있다라고 보시면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장은 이미 이 앞에 둘둘 치킨 우리가 소개하는 2277 이후에 얘가 주가 쭉 올라갔을 때 얘가 지금 음봉 3개 있는 다음에 얘가 빵 하고 올라갔잖아요. 얘가 음봉을 주되 요번 때는 중요한 것은 음봉을 주되 이 양봉을 잡아먹지 않는 사이에서 음봉을 준 다음에 다음에 올해 얘가 빵 하고 올라가면 얘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얘가 음봉 다음에 그러니까 양봉 음봉 다시 양봉을 이렇게 주면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내려가는 걸 막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의미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차피 여기 이후에 60일 동안은 얘가 내려와도 저점 매수가 있다라는 거 뭐 누차 같은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여전히 속도 조절, 다만 밑으로 갈 때는 쫓아오면서 투면 안 하는 이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150명을 기본 목표로 했는데 벌써 220명이 돌파가 됐습니다. 여기 요번에 저희가 강의하는 거 초반 여기 라이브가 들어가 있는데요. 초반 여기다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주식반은 여기 ALS, 파생반 여기 ALS, 그 다음에 전체 종합반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 주 토요일 1시에는 무료 공개 강의를 하니까요. 또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